안녕하세요, 찰스입니다. 오늘의 통계타 리뷰는 마틴의 커스텀 모델 중에 하나, 멀버리 커스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이 기타는 이제 2020년에 생산된 커스텀 모델인데요. 축구판에 멀버리라고 하는 이제 기타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던 그런 목재를 사용해서 좀 특이한, 좀 아름다운 나뭇결을 가진 그런 외관과 그동안 마틴 기타에서 느꼈던 거는 좀 다른 느낌의 좀 그런 소리를 가진 커스텀 모델입니다. 천천히 보면 GP 바디예요. GP라는 거는 그랜드 퍼포먼스 약자인데, 이 바디 모양은 여러분이 이제 흔하게 접하실 수 있는 거로는 일반적으로 부르는 GA 바디, 그랜드 오러토리움 바디와 아주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상판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트카 스프루스 상판이 사용되어 있고요. 그 요즘에 나오는 리이매진드 스탠다드 모델들처럼 이제 약간 오래된 기타처럼 에이징된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에이징 토너 색이 칠해져 있어요. 그리고 축구판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멀버리라는 목재인데요. 보통은 이제 가구 쪽에서 이 아름다운 결 때문에 가구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목재예요. 근데 이제 목재의 비중, 밀도 이런 면에서는 그 일반적으로 기타에 쓰인 음향목들보다는 조금 가벼운 나무예요.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, 이 음향목이라는 건 조금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면도 있어서 무겁고 단단한 목재가 좀 저음이 잘 나는 편이고, 가볍고 무른 목재가 대체적으로 밝은 톤이 나는 그런 성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지금 이 멀버리로 만들어진 이 기타도 마틴 기타 치고는 좀 해상도가 살아있는 좀 약간 밝은 느낌의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상판과 측판, 그리고 이제 후판과 측판, 이 경계면에 있는 바인딩,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 토토이즈, 네, 이 토터스로 이렇게 삥 둘러서 장식이 되어 있고요. 당연히 앞에 픽가드도 똑같이 토터스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나무로 된 뼈대가 있는데, 기타의 장력을 버티는 설계임과 동시에 소리에 대한 설계라고 항상 말씀드리죠. 이 브레이싱 패턴은 요즘 스타일대로 축이 되는 이 큰 X자가 좀 앞으로 올라온 포워드 시프티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스켈럽도 되어 있어서 좀 그래서 강한 울림과 옛날 마틴 소리보다는 조금 밝아진 선명한 그런 스타일의 소리를 가지는 설계입니다. 상판 위에 브릿지, 그리고 위에 보시면 있는 이 지판은 이제 에보니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. 브릿지 위에 이 검정색 핀은 플라스틱으로 재질이 사용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앞에 새들, 그리고 위에 쭉 올라오면 있는 이 너트는 뼈, 본 재질로 되어 있고요. 이 너트는 요즘의 추세와 같이 1과 4분의 3인치, 44.5mm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너트에서부터 이 하이포지션 올라오면서 조금씩 이제 지판이 넓어지죠. 이 넓어지는 정도를 테이퍼라고 표현을 하는데, 이 테이퍼도 요즘에 그 리이매진드 스탠다드 시리즈와 같이 하이퍼포먼스 테이퍼 적용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앞에는 44.5mm로 좀 넓지만, 요 올라왔을 때의 폭은 예전에 43mm대와 같은 폭을 갖고 있어서 앞에서 조금 넓어지고, 위에 올라와서는 예전과 별 다름이 없는, 그래서 하이 포지션에서의 연주에 좀 부담이 적은 그런 넥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뒷면의 넥은 이제 고급 커스텀 모델이기 때문에 대체목 아니고 이제 진품 마호가니로 사용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 뒷면의 넥 쉐입, 이렇게 뒤로 딱 손에 감길 때 이 뒷면의 모양이 손의 편안함을 결정을 하죠. 이 뒷면의 넥 쉐입은 이것도 역시 요즘의 추세대로 스탠다드 시리즈에 계속 쓰이는 모디파이드 로우벌, 개량된 타원형, 뭐 그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. 그런 넥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얇고 손에 쫙 달라붙는 편안한 스타일의 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그리고 제일 위까지 올라오면 이 헤드는 앞면에 인디언 로즈우드로 무늬목이 되어 있고요. 다들 흔히 알고 계시는 익숙한 마틴 로고가 이렇게 있습니다. 이 뒷면에는 우리가 보통 은색이라고 얘기하죠. 크롬 튜닝 머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, 오픈 캡이라고도 부르는 이 내부에 이 기어가 다 드러나 보이는 이런 형태의 튜닝 머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그로버사의 제품이고요. 스펙시트에 보면 18:1의 기어비를 가진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기타의 또 하나 특징이라고 할 만한 점은 여기 딱 보시면 있는 이 LR-BEX의 앤썸 픽업인데요. 이게 100%는 아니지만 보통 마틴 기타에서는 이제 피시맨사의 픽업이 많이 사용이 됐었거든요. 이제 최근에 나오는 몇몇 모델들, 이 커스텀도 그렇고 D182020 이런 모델들도 그렇고요. 이렇게 LR-BEX사의 앤썸 픽업을 장착해서 나오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. 이 앤썸은 이 새들 아래에 있는
피에조 그리고 이제 통 내부에 있는 마이크 두 가지의 소리를 섞어서 출력을 하는 픽업이고요. 일반적으로 저희도 많이 장착을 해드리는데 보통은 배터리 케이스가 그냥 주머니로 해서 벨크로로 해갖고 붙일 수 있도록 안쪽에다가 이렇게 배터리 주머니 자체를 붙여다 뗐다 하는 방식이거든요. 근데 그러면 교체할 때 좀 줄을 다 풀어야 손이 들어가고 그렇게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지금 마틴에서 나오는 요 앤섬 픽업은 일반적인 요즘 마틴의 픽업 달려 나오는 기타들 엔드잭 모양 요 형태의 여기 배터리 케이스 그대로 전선을 다 연결해서 이쪽에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커스텀 기타니까 뭐 여러분들이 딴 데서 들어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소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가벼운 목재, 가벼운 음향목을 쓴 기타들의 경우에 당연히 이제 저음 밸런스보다는 고음이 좀 센 편이고 그리고 좀 고음 소리가 약간 찌른다 싶은 느낌까지도 강한 소리를 내는 애들이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이 기타는 되게 신기하게 이게 마틴에서 그 브레이싱 설계 같은 걸 잘 맞춰서 한 덕분인지 분명히 일반적인 마틴 기타 조합보다는 해상도가 좀 있고 약간 밝은 소리인 건 맞는데 고음에서 되게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없어요. 부드러운 느낌의 고음이 이렇게 나는 느낌이에요. 밝은 성향의 소리긴 하지만 애초에 마틴 기타가 원래 중저음이 세잖아요. 그래서 그 중저음 소리와 이 목재 자체의 좀 밝은 소리가 결합이 돼서 상당히 밸런스 있는 소리를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. 그런 이 기타의 소리는 이제 이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시고요.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문하시면 직접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